2021년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2022년에 하지 뭐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다면 노노노 안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뭔가를 시작할 때 명분을 근데 찾고 싶어하는 게 사실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래 이번 달에 특집 있으니까 다음 달부터 뭔가 해야지 라는 생각을 진짜 자주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 영원히 시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헬스장 PT를 아무 명분 없이 아무 날도 아닌데 그냥 결제를 해봤습니다. 예, 그렇게 저지르고 나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덕분에 요즘 스케줄이 거의 태릉 선수촌 선수들 못지않게 퍼스널 트레이닝 받고 남산도 뛰어다니고 아주 혹독하게 체력 단련하고 있다는 말씀 드릴게요. 가만히 떠올려 보면 12월은 그냥 어영부영 지나가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올해 가기 전에 만나보고 싶었던 얼굴들 있잖아요. 몇 명 만나고 내년에 나이 먹고 막 그런 생각하니까 또 금방 가요. 신세 한찬 좀 하다가 크리스마스에 정신없이 놀다 보면 해피 뉴 이어 새해가 옵니다. 뭐 그렇다고 1월 1일이나 12월 31일이나 달라진 건 없어요. 새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1월 1일은 새해 첫날이니까 쉬고 1월 2일은 일요일이니까 쉬다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작심삼일은커녕 그냥 인생길 흘러간다는 말씀 좀 올려드리면서 2022년 새해 계획 미리 가불해서 지금부터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요, 계획이 필요 없는 분이시죠? 계획 없이도 하루하루 그냥 초등학생 생활 계획표보다 빡빡하게 살고 계시는 바로 그분, 인간 타임테이블, 나 태주씨와 함께 오하태 오하태로 함께 하도록 할게요. 태주씨 오기 전에 이 친구들 꼭 모셔야 됩니다. 예, 유나예나의 상품 소개 듣고 스위스어로의 12월의 이야기 듣고 저는 다시 올게요. 한번 만나서 아쉬웠죠? 이제는 매일매일 랄라라디오 들으면 어떤 선물을 드리는지 예나 유나가 알려줄게요. 유 마시면 기가 쑥쑥 자란대요. 대한민국이 알아주는 서울 우유에서 우유치즈 세트를 보내드리고요. 바삭하고 고소한 맛에 일품에 온 가족 영양 간식 청춘 노룽지로 가져가세요. 하루에 세 번 치카치카는 해야죠. 기능성 치약의 기준 선양 성분의 파인프라 치약을 선물로 드려요. 저희처럼 거침없는 어휘력을 과시하고 싶다면 LBH 속뜻 루너를 꼭 챙겨가세요. 입을수록 가난 남자 라시반에서 기능성 속옷을 드립니다. 이걸 보면 엄청 강해진데 우와 로봇보다 더 강해지나? 이건 없나? 밥 먹을 때는 반찬 골고루 먹어야 해요. 밥이랑에서 젓갈 상종 세트를 드릴게요. 피부과 더마 스킨케어 제나벨에서 연어 재생 크림이랑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아기 피부 되고 싶으면 듬뿍 발라주세요. 농업회사 제단에서 명품 참순랑도 가져와도 참순날이 까만색이에요. 우리 엄마도 옷 까만색인데. Really Still 노티프레터 나쁜 지방을 없애주는 MCT를 드림. 나쁜 지방 나도 없애고 싶다. 너도 이거 먹어. 우와, 선물 정말 많네요. 많이 많이 가지고 가세요. 어느새 내린 걸까. 동하얗게 빛나고 있어. 서복서복 쌓여가네.
널 향하고 있는 이 마음이 가고 있어 마치 눈 오는 날 어린애처럼 이게 사랑인 걸까 몇 번을 다시 생각해봐도 내 맘은 오직 너야 찬바람이 불어도 난 기분이 좋아 웃음이 번지는 내 얼굴이 좋아 널 위해 준비한 이 선물을 들고 거리거리 가득한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 Fall in love 이 겨울에 Fall in love 난 사랑하네 언제나 꿈꿨 내 12월의 이야기 찾아온 사랑의 계절 Jingle bells, jingle, jingle, jingle bells Jingle bells, jingle, jingle, jingle bells 수많은 사람들 속에 너만 빛이 나는 것 같아 어릴 적 갖고 싶던 그 선물처럼 이런 게 사랑일 거야 시리던 겨울이 포근하게 느껴져 찬바람이 불어도 널 만나고 싶어 내 가슴 가득히 껴안고 싶어 널 위해 내리는 이 하얀 눈 속에 걸음걸이 가볍게 네 손 잡고 함께 걸어 언제나 꿈꿨네 12월의 이야기 Fall in love 이렇게 난 Fall in love 널 사랑해 드디어 찾아온 이제야 내가 찾아온 사랑의 계절 기분도 핫해 핫한 남자 네티즈와 함께하는 오핫해 오핫해요 노는 걸로는 맷돌과 물레방아 가뿐히 이기는 사람이죠 회전목마도 견주어도 손색 없는 회전목마 나태주 주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제 뭐 소개하는 것도 그쵸? 이제 뭐 힘들죠 그죠 회전목마 예 네. 돌고 도는 게 인생이란다 갑자기 트로트를 득음하셨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조영구 선생님이 저한테 트로트를 한번 해보지 않겠냐 하셨어요 계속 말씀드리죠 태
세준 씨가 계속 거부를 해서 그렇지 언젠가는 듀엣 무대를 듀엣 무대를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하면서 약간 포기하신 느낌? 자 예능 프로그램 보니까 돌면서 입장하시는 게 많던데 왜 랄라라디오만 이족보행하시는 거죠? 왜요? 생각해보세요. 앞에 여기 올라오는 길에 수륩 양용차 있고 저기에 막 바주카포 있고 막 장갑차 있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돌면서 들어오면 한 대 맞을 것 같아가지고 혼나죠. 그럼요.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저희 홍보원이 깊은 역사를 자랑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맞아요. 걸어 올라와야 돼요. 걸어 올라와야 되는데 돌 수가 없다는 말씀. 눈썰미가 뛰어나다고 네. 우리 작가님께서 수륙 양용차를 알고 양용차. 이거 굉장히 국방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이시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위해서 그럼요. 지금도 국방 FM에서 이렇게 땀 흘려서 방송하시는 네. 우리 태주 씨에게 박수 한번 발박수 드릴게요. 발박수. 히터 좀 꺼주세요. 너무 더워서 땀나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장난이에요. 자, 에어컨으로 부탁드리겠고요. 예. 근데 돌면서 입장해달라 그러면 네. 팬들에게 혼날 수도 있는 게 4105님이 지난주 네. 문자에서 네. 태주 씨 미끄러운 곳에서는 절대 돌지 말아요. 당부하고 또 당부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무대에서 아유 돌다가 넘어진 적이 있죠. 사실 한솔 실장님은 태주 씨 바지를 많이 걱정하신다고. 맞아요. 맞아요. 뭐 바지가 찢어지면 찢어진 적도 있다면서요. 실제로. 있죠. 찢어진 적 많아요. 무대 컨디션과 바지의 신축성에 대한 전 무조건 스판. 아, 돌 때는 스판? 돌 때는 무조건 스판. 혹시 그러면은 레깅스를 입어보신 적이 있어요? 레깅스 하면 있잖아요.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무대 위에서. 너무 가벼워서 내가. 아 역시 막 저런 표정할 때 여러분 진짜 보이는 라디오로 막 어깨 으쓱하는 모습을 보셔야 되는데 저 혼자 보기 너무 아까울 정도네요. 옛날에는요. 진짜 도장에 있을 때요. 저녁에 애들 다 가잖아요. 이제 새벽에 따로 운동할 때 남자들만 있으면 진짜 팬티만 입고요. 그렇죠. 왜냐면 휙휙 돌아가겠어요 다들. 너무 좋아요 그때가. 그러니까 이게 연습할 때 막 네. 돌려차기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 서로 부딪히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 이제 다 감안해서 와... 그리고 도장이 그렇게 작진 않아요. 아, 그래요? 저 스튜디오 정도 되는 줄 알았어요. 아유 여기 몇 배가 더 크죠. 아 저 그거 궁금했어요. 어떤 거요? K타이거스 제로 같은 경우에 네. 서로 이렇게 연습을 하잖아요. 합을 네. 맞추고 돌려차기 하는데 네.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 갔던 무대가 좁을 때도 있잖아요. 있죠. 왜냐면 넓은 무대만 있을 순 없어. 그렇죠, 근데 열몇 명이 네. 다 같이 돌려차기를 막 해. 그랬을 때는 이거 어떻게 조절하세요? 간격을? 가서 네. 이제 리허설을 못하는 상황이면 무대 사이즈라도 가서 무조건 확인을 해요. 해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바바바바 해서 야 뭐 이렇게 바바바바바는 뭐죠? 그러니까 말을 바바바바 해가지고 야 돌려차기 줄이고 여기서 할 때는 너 앞에 있는 멋있다, 애들만 멋있다, 하고 멋있다. 그다음에 나머지 사이드가 사이드만 뜨고 이렇게 해서 딱 끝내버려. 그 리더가 누구였어요? 그건 이제 리더가 태주 씨는 아니었구나. 아니에요. 저도 같이 진두지휘 해야죠. 진두지휘 하면서. 큰형이니까. 오, 아, 태주 씨가 가장 큰 형이었어요? 그렇죠. 얼굴은 가장 어려 보이시던데. 아, 왜 그러세요? 멋진 폭발. 예전에는 무한도전 초창기 때 뭐 사람과 기차 중에 누가 더 빨리 달리나 이런 대결을 했었는데 네. 태주 씨는 돌기 대결을 다람쥐 통과하는 건 어떤지 아무 말 대잔치를 또. 혹시 자연농원 가보셨나요? 자연? 아니 못 가봤어요. 그 세대 아니시구나. 네. 자연농원을 뭐 밖에서 오. 아 그거 막 이거 채소 딴 다음에 그걸로 막 착즙해가지고 주스 마시고 그러는 데나? 예전에 에버랜땡 있잖아요. 네. 거기 옛날 이름이 자연농원이에요. 아 그래요? 네. 가봤죠 그러면은. 아, 그 가보셨군요. 네. 거기에 다람쥐통을 타면 동전들이 막 쏟아져 내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 타보신 적 있으시죠? 타봤어요. 어렸을 때 기억에. 기억이 있긴 한 거죠? 있어요 있어요. 태아에서 타신 건 아니에요? 노란 색깔 아니에요 그거? 노란색 다람쥐색이었어요. 아, 그래. 다람쥐통이잖아요. 여러가지 색이었다. 자 지금부터 태주씨가 이것보단 잘 돈다 문자 네. 받겠습니다. 세탁기보다 잘 돈다 시계보다 잘 돈다 등등 다양하고 기발한 문자 기다리고 있을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0967로 보내주시면 두 분께 달달한 초코우유 쏘겠습니다. 당첨자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저랑 좀 대결을 하고 싶은 거 뭐 있으세요? 그러니까요. 좀 기네스북에 도전하고 싶으신 건 어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사진을 찍을 때 주위에 있는 그 배경이 얼마만큼 날아갈 수 있는지 안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 셀카 최다 보이자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니면은 배경 뭐 살짝 아니면은 모든 벽들이 나를 향해 울어 앞으로 나를 쏟아서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영, 그 사진을 찍는 셀카, 셀기꾼 이런 거 좋잖아요. 셀기꾼이라는 말도 너무 신세대 단어예요. 가장 신나셨다고 세주 씨가 이, 오늘 전체 통틀어서 가장 신났어. 너무 충격적이다. 건치를 너무 드러내면서. 신선한 충격이어서 그래요. 어, 김성원 씨하고 양기웅 씨도 최근에 제 친구가 되셨는데 에. 저한테 사진마다 다른 사람이 있다고. 맞아요, 맞아요. 기웅 씨도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잖아, 오늘이 특별한 방송인 거 알고 계시죠? 네. 어떤 방송이죠? 바로 녹음 방송. 맞습니다. 네, 지난번에 태주 씨 스케줄 때문에 녹음해서 저희가 1점을 태주 씨가 깎였고요. 그 다음에 네. 저희가 오늘 공개 방송. 그래서 저희 스케줄 때문에 녹음하니까 저희가 1점을 깎여서 지금 1대1이에요. 비긴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서로 태주 씨와 저희는 누가 더 녹음을 많이 하는 스케줄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연말 정산해서 이제 지는 팀이 밥을 쏘는 걸로. 아, 네, 그렇죠. 아, 나도 뭐, 무슨 공제 혜택 더 못 받고 막 이런 줄 알았는데. 밥을 쏘는 걸로. 지금까지는 네. 1대1로 비겼기 때문에 네, 네. 네, 서로가 생방송만 되기를 바라면서. 오케이. 오케이. 응. 자, 그리고 12월 하면은 사실 네. 태주 씨의 탄생일이 있는 날이어서. 맞아요. 이날 그 파티는 어떻게 준비를 하시고 계시나요? 일단 12월 21일 날 일단 스케줄 일단 몰라요. 아, 그러니까 생일날은 사실 스케줄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직 받지는 못했어요. 어떤 스케줄이 있는지. 어, 네. 그거 지금부터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왜냐면 또 파티가 있어야 되니까 네. 거기 제가 이렇게 초대를 받은 걸로 전 알고 있어서.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작년 생일에는 미스터 트롯 찍으셨잖아요. 맞아요. 막 그때 누가 이렇게 축하해 주셨나요? 아, 그때 생일날. 연습했죠 그때는. 그때 연습만 하고 네. 아예 생일을 못 챙기셨어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날개분들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였죠. 그렇죠. 뭐 그때 팬카페가 있는지도 몰랐고 사실. 그러면 태주 씨는 생일날을 쉬는 게 좋다? 아니면은 차라리 스케줄 가는 게 좋다? 저는 솔직하게. 아, 전 상관없어요. 상관없다. 네. 뭐 생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아니, 네, 중요한데. 그렇죠. 뭐 이래도 왜냐면 제가 다 좋아하는 거니까. 쉬는 것도 좋아하고 일하는 것도 좋아하고. 하니까. 저는 생일날 네. 1월 11일인 거 알고 계시죠? 화요일이고요. 지났네요, 벌써. 생일날 저는 방송합니다. 왠지 아세요? 왜요? 생방송으로 축하 문자 받아야 돼서. 대박. 전 그것 때문에 대박. 그것 때문에 저는 그날 무조건 생방송 생방송하고 저는 어딜 갔든지 갈 거예요. 12월 21일이시잖아요. 그럼요. 901221 뒤에 1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은 7001 60이에요. 저희 아버지랑 동갑이라고요? GT셨어요? 20이 GT였나요?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요. 네. 벌써 2021년의 마지막 달이라는 게 놀라운데요. 하루 네. 더 알차게 놀아야겠죠? 그러면 네. 저희가 나이트에서 한번 놀아볼게요. 맞습니다. 자, 대답이 멋지셔서 여기 태주 씨 테이블에 먹태 청양 마요네즈 소스 서비스 나갈게요. 네, 이름은 나이트인데요. 안주는 포차네요. 포차든 나이트든 클럽이든 춤추는 이곳이 바로 스테이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Let's go. Let's go. 부리 쉐이크! 부리 쉐이크! 심장이 재미소사 12년 Get Alive 아무 말이나 내뱉어도 다도 용서되는 시간 파란산보다 불타오르고 용광도보다 뜨거운 시간 Night 뜨거워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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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주 씨 요즘 TV만 틀면 라디오만 틀면 여기저기 태주 씨밖에 없어요 저 봤어요 신발 기적의 신발 농어촌 방송 예예 안 가는 곳이 없는 남자 전국 팔도로 돌아다니는 남자 태주 씨의 연말 정산을 좀 기대해 보면서 연말 정산 사실 이거 잘 몰라요 이런 거 어떻게 되는지 다 맡기죠 네 맡기고 봅시다 맞아 맞아요 태주 씨가 이렇게 열심히 활동해 주시니까 소속사 분들의 요즘에 잇몸 만개하신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네네 맞아요 힘 많이 나더라고요 네. 좋아요 소속사 식구 중에 가장 고마워할 분 누구십니까? 가장 고마워할 분? 네, 뭐 대표님 분들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대표님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모님. 사모님 갑자기. 네. 사모님 너무 좋아해 주시고. 너무 좋아해 주시고. 또 사모님의 이제 단장님. 와. 단장님도 너무 좋아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할 따름이죠. 태주 씨가 사랑받는 남자라는 말씀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곧 연말 정산도 다가오니까 준비했습니다. 뜨거운 나이트 이 스타 덕에 기획사가 부자가 됐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이스타 덕에 기획사 부자 됐다. 첫 번째 곡 이분들이 있었기에 지금 SM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카레이서춤, 망치춤, DNA 목걸이까지 어? 기획사도 이끌고 시대를 이끌었던 어? 그룹 H.O.T의 무대입니다. 캔디. 어? 아, 좋아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이때 문희준 씨 그 춤 아시죠? 알죠. 너무 귀엽잖아요. 진짜 귀엽잖아요. 지진 춤. 자, 지금부터 떼창 들어갈게요. 사실은 오늘 너와의 만남을 정리하고 싶어. 널 만날 거야 이런 날이야. 어렵게 만져갈 거라는 말할 거지만. 태준 씨 목소리 톤이 너무 좋네요. 잘 어울려요. 너무나 눈부셔. 우리 작가님들이 그 SM에 네. 각자 문짝 하나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계실 정도로 H.O.T의 정말 팬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아연 작가는 샤이니의 팬이거든요. 와우. 이렇게 태주 씨는 누군가를 열렬하게 팬질해 보신 적 있어요? 덕질? 아, 아니요. 그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없죠? 지금부터 저에게 시작하시면 되겠네요. 하지만 난 너를 참 사랑해. 하지만 나 진짜 너무 웃겨. 머리 위로 비친 내 말을 가라다보면. 자, 갑툭튀 화이트 데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심장 꽉꽉 붙들면서 달달한 네. 폭격 나갈게요. H.O.T의 캔디처럼 달콤한 사랑 고백받고 저도 질 수 없겠죠. 지금부터 다양한 언어로 사랑 고백해볼 텐데요. 단순한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I love you. I love you. 과연 태주씨가 몇 개의 국어로 사랑 고백이 가능한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67로 보내주세요. 달달한 캔디 무려 10개나 보여드릴게요. 저 하늘을 바라봐보며 It's candy. 이때 캔디 인기 진짜 많았었는데 너무 많았었죠. H.O.T의 캔디 나온 시절에는 살아계셨나요? 있었죠. 태어났어요. 태어나긴 했어요. 네, 완전 근데 어릴 때죠. 그래서 완전 이, 어릴 때. 이때는 사실 뭐 무한도전 보고 아시지 않았어요? 토토가 뭐 이런 거 가지고 H.O.T를? 맞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그때 막 저희처럼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럴 때는 그러진 않았죠. 네, 맞아요. 보행기에 앉아 계셨을 거 아니에요? 보행기에서 카레이서 춤추고. 우리 태주씨가 할 수 있는 언어가 굉장히 많아요. 뭐 네. 태국어도 할 줄 아시고요. 그 다음에 영어 할 줄 아시고. 아마 여러분들께서 지금 몇 개 다양한 국어로 사랑해를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일단 힌트 네. 좀 주세요. 한 몇 개 국어 하십니까? 일단은 영어, 태국어, 한국어, 그 다음에 전라도어. 신조어. 신조어. 네. 자,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직도 문자 받고 있거든요. 태주 씨 몇 개 국어로 사랑 고백 가능한지 샵 공격질 50원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달달한 캔디 10개 보내드릴게요. 네.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이제껏 준비했던 시간 H.O.T 멤버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고 싶다면 누구 대신하고 싶으세요? 아, 저는 그... 저기 누구지? 귀염뽀짝 이재원, 메인보컬 강타. 전 강타요. 강타씨? 네. 왜요? 왜냐면 지금 SM 이사님이시죠. 역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네요. 저는 문희준씨 선택할 줄 알았어요. 아, 희준이 형님도 아주. 왜냐면 걸그룹과 결혼해서. 아이고. 훌륭하다. 점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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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그렇다면 네. 지금부터 해주세요. 우리 태주씨 시작합니다. 사랑해. 언어. I love you. 첫 번째. 예. 네. 나는 너 사랑해. 두 번째. 워 아이니. 세 번째. 끝이에요. 끝이에요? 네. 3개 국어? 필리핀 안 들어갑니까? 워 아이니. 택 워 아이니 중국말이에요. 그러니까 태국어. 태국어를 안 하십니까? 기억이 안 나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세 가지. 예. Yeah. 세 가지 언어로 맞춰주신 분 알려드립니다. 확인해 주세요. 이탈리아어로 띠아모. 띠아모. 서반어로 데게에로. 뭐 이런 거 처음 들어봤어요. 네 개의 캔디에 나와. 데게에로. 아. 주담마. 힐리베드. 두 번째 노래 이스타 덕의 기획사 부자됐다 소개해주세요. 자, 데뷔 후 첫 공중파 1위를 안겨준 곡이에요. 그저 여동생처럼 키워왔던 아이유를 찐국민 여동생으로 만들어준 전설의 3단공. 그 곡 아이유의 좋은 날. 바람이 완벽하다는 이 가사 보세요. 너무 너무 귀엽죠. 그냥 모르는 척. 그냥 모르는 척. 하나 못 들은 척. 지워버린 척. 딴 얘기 시작할까. 오, 저희 화음이 딱 맞는데요? 맞을까. 아직 안 왔어요. 아이유 씨가 사실 국민 여동생 K 여동생인데 네. 태주 씨는 K 이 국민 붙은 뭐 하고 싶어요? K 트로트맨? 국민
형, 형. 국민 형. 그러니까 형님이 형이라고 말 이렇게 애칭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아. 저는 국민 형님. 아니요. 미남 형. 나는요. 미남 형이 좋은 거. 지금부터 태주 씨를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 3단 고음 들어갑니다. 아직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죄송합니다. 1절, 2절에서 들어간다고 2절 이제 브릿지에서 아, 그렇죠. 네. 자, 국민 CF왕 태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갑자기 3단 저음 갈 건데요. 네. 아이유 씨는 3단 고음이지만 옆뒤는 네. 절대 고음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로 3단 저음을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누가 더 깊은 동굴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맞춰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샷0907로 동굴 속 태주 혹은 미엽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이유 씨는 좋은 네. 날로 공중파 1위를 차지하고 네. 그날 응원해준 한 명의 팬에게 눈물의 네. 소감을 전했는데 네. 태주 씨 만약에 공중파 1위를 했다. 트로트 아~ 말고 음악방송 전체 통합해서 1위. 와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진짜. 그러니까 그러면은 소감 미리 연습해보세요 지금. 소감? 네. 공중파. 여러분 진짜 불가능이 현실로 가능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공중파 1회 해주신 이런 사랑 듬뿍 받아서 진짜 공중을 날아다니는 나태주가 되겠습니다. 이야 멋있다. 공중부양 해야죠 뭐. 공중부양 그날 해야 돼요. 가능할 네, 것 같아요. 그날은 저는. 진짜 해야 돼요. 진짜 할 것 네. 같아요. 네. 자 지금부터 3단 고음이 제가 하면 공중부양 합니다. 오케이. 자 하나씩 가는 거예요. 하나씩. 자 이번은 고음 대결이에요. 네. 진짜 할 거예요. 저 봐주는 거 없어요. 아 음 맞춰서? 그럼요. 음 오케이. 맞춰서. 자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 시합이죠 저랑 하나씩. 그럼요. 아, 너무 높은데? 아, 안 나오는데 아직? 이제 나와 이제 나와요. 이제 나요? 저 진짜 퀸즈 칼리지 뮤직 메이저의 힘을 보여드릴게요. 퀸즈 칼리지. 자 3단 고음. 자 이거는 여러분 저음 대결은 아니고요. 고음 대결로 갑니다. 고음 대결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냐고. 계속 밀려요 지금. 지금 많이 밀리고 있어요. 네, 많이 밀렸어요. 우리가 지금 좋은 날을 몰랐네요. 네, 지금 긴장되고요. 많이 긴장되고요. 자, 누가 이길지. 자, 중요한 건 3단 저음이 누구일지. 맞아요, 맞아요.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내려가나요? 3단 고음이면 노래가 끝나요. 맞아요. 저희는 지금부터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자, 지금부터 대결합니다. 갑니다 자. 이제. 오빠가 좋은 거. 아니, 아이 그것이 시작. I've been my dream. 역시 나예요. 그래서 왜 이래야 되는지 아시는 분이시죠? 역시 태주 씨가 저보다 저음도 고음도 윕니다. 나중에 태주 씨랑 저 정말 고음 대결을 해보고 싶어요. 오케이. 제가 질 것 같아서. 아, 내가 질 것 같아요. 진짜. 고음 대결 여자랑 남자랑 하는데 제가 진대. 자, 그래서 결국에는 네. 태주 씨 승리고요. 당첨자는 알려드립니다. 게시판 확인해 주시면서 마지막 곡으로 갑니다. 자, 인스타 덕에 부자 됐다. 오늘의 마지막 곡. 기획사를 부자로 만든 수준을 넘어서요. 나라를 부자로 만들어주시는 우리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분들이죠. 전 세계를 보랏빛으로 물들이는 아이돌입니다. 방탄소년단 아이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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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해. 아이돌. I'm proud of you. 샤이로 오메. Pride of me. 아, 진짜 너무 힙하다. 야. Yeah. 방탄소년단을 저는 직관한다면 네. 진짜 보면 진짜 쓰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저도 미국에 있고 네. 또 미국에 계셔서 알겠지만 네네네. 동양인으로서 또 촬영도 해보셨잖아요. 맞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말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전 그러니까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로 알린다라는 와, 거는 소름 돋아. 그러니까 사실 외국 땅 그러니까 기름이 많이죠. 왜냐면 햄버거 피자 기름이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갑자기 땅 속에서 여러분 묵은지 김치가 올라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만 주고 바람만 봤는데 묵은지가 올라오는 거야. 이런 표현이면 9시 뉴스. KBS 9시 뉴스에 지금 바로 출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각. 와 진짜 오프닝 좀 써달라고 지금. 아니, 아니, 아니. 여러분 지금 기름에서 기름역? 기름역에서 묵은지가 나오네요. 자
하나의 장르가 된 아티스트 BTS의 노래 들으면서 갑툭튀 네. 태주의 선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장르의 보기를 드릴 건데요. 여러분은 이 중에 태주의 선택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67로 저 나태주의 선택을 맞춰주세요. 태주의 선택을 맞춰주신 분께는요. 보리보리 보리차 드릴게요. 자, 선택은 지금부터 태주 씨 이렇게 드릴게요. 네. 영화 장르 중에서 네. 로맨스 대 액션. 어허. 여기서 선택해 주시고요. 네. 음악 중에서 네. 댄스 대 발라드. 아하. 그리고 공연 중에서 뮤지컬 대 마술. 자, 태주 씨가 영화, 음악, 공연 어떤 장르를 선택할지 여러분께서 맞춰 주시면 됩니다. 샵 공격질 50원 100원. 좋다. You can stop it. 아아 우와. 좋다 지화자 좋다 지화자 지화자 좋다 지화자 좋다 방탄소년단이 특히 이런 이제 약간은 국악적인 동양적인 요소를 지화자 이런 걸 좀 넣긴 하잖아요. 네, 너무 태주 씨가 동양미 자체인데 네. 태주 씨가 무대에서 한번 보여주고 싶은 동양의 미가 있을까요? 막 부채춤이라든지 공연 중에서 그럼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막 칼춤. 전 사실 이제 한국의 문양이 그려져 있는 한국 이게 도포 있잖아요. 진짜 멋있겠다. 도포를 입고. 해야 돼, 해야 네. 돼. 김덕수 사물패 불러야 돼요. 맞아요. 불러가지고 진짜 같이 콜라보 한번 멋있게 해가지고. 경기도 쿤도도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저희가 뭐 올림픽이라든지 네. 네, 차후에. 아. 올림픽에 딱 최고죠. 개막식 무대. 그럼요. 손에 손잡고 태주를 넘어서. 손에 손잡고 넘어야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네. 해서 태주의 선택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네. 영화 중에서 로맨스 대 액션 어떤 것입니까? 액션! 액션 좋아하시고요. 그 다음 음악은 댄스 대 발라드! 아, 이거 둘 다 너무 좋은데. 댄스! 댄스로 갑니다. 그리고 공연은 뮤지컬 대 마술! 뮤지컬! 뮤지컬! 자, 이렇게 해서 액션, 댄스, 뮤지컬을 선택해 주신 네. 우리 태주 씨와 같은 선택을 하신 보리차 받으실 분은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액션이죠? 액션 뭐 워낙 관심이 많아서 로맨스 무비를 혼지 집에서 에. 혼자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로맨스는 없어요. 오 그렇죠. 네. 연애세포를 깨우느니 차라리 네. 액션으로 연애세포를 죽인다. 죽이자. 저랑 같은 깨부시자. 깨부시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왜 댄스 그래도 아, 나 발라드 좋아하는데 아유. 그래도 근데 댄스는 그냥 이게 나의 활력이니까요. 그러니까 나태주지. 그리고 뮤지컬을 마술보다 좋아하시나요? 왜냐면 왜요? 실질적으로 뮤지컬을 보러 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마술은 좀 봤거든요. 네. 근데 뮤지컬은 한 번도 없어요. VIP석에 딱 앉으셔가지고 보셨어요? 한 번 있는데 김수미 선생님 나온 친정엄마 봤거든요. 울었어요? 엄청 울었어요. 2층에서 봤는데 엄청 울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뮤지컬 그걸 보고 아 뮤지컬이 이래서 진짜 흡입력이 있어요. 네. 그래서 뮤지컬을 네. 태주 씨가 뮤지컬 배우로 상당히 어울려. 왜냐면 노래 잘하죠.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잘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약간 지킬앤 하이드처럼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갑자기 여러 가지 자아를 가진 자 당첨자는 알려드리고 게시판에 네. 확인해 주셔서 저희 노래 들을 시간 없죠. 바로 명탐정 옆뒤 가볼게요. 아 이거 진짜 쉽지 않아. 갑시다. 셜록 홈즈 명탐정 코난을 뛰어넘는 추리 능력. 문자만 보고 그 사람을 추리해라. 청취자 텔레파시 서스펜스 추리물 명탐정 태어. 저희가 오늘 생방송 아닌 녹음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죠. 생방에선 절대 할 수 없는 녹음방송 코너 명탐정 태엽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완승을 거뒀고요. 사람들이 저한테 자꾸 돗자리를 깔라고 하는데 저는 목사님 딸이라는 말씀 여러분께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태주 씨가 이건 주최층의 농간이라고 하면서 스튜디오 나가는 동안 이거 짠 거라고 막 소리치시면서 마지막에 갈 때는 손가락 인사로 랄라 하고 계셨는데 태주 씨에는 태주 씨가 평소에는 잘 못 찍는 거를 네. 청취자들이 알아요. 아 그래요? 네, 문자 좀 소개해 주세요. 지금 난리 났어요. 네. 0067님 옆디가 마칠 땐요 태주 씨 은근 귀여운 허경 같아요 이렇게 고발해 주셨고요. 4105님은요 늘 태주 씨 편을 들었는데 이거는 옆디가 이길 것 같아요 어떡해. 라고 말해주셨어요. 내 편 아닌가 봐요. 그리고 네. 빵 터졌던 문자가 있었는데요. 9402님 오늘 미엽님 촉은요 엽촉 역시 국방의 FM입니다. 엽촉 아 진짜 웃긴다 이거 진짜 웃긴다. 이거 너무 그러면서 백발백중이래요. 백발백중 엽총 저를 지금부터 이제 엽총이라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백발까지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얼마 안 남았죠. 2년 정도 남았다는 메시지. 오늘 느낌 어떠세요? 초 와요?
오늘 좋아요. 그래요? 네. 아, 오늘 안 올 것 같아. 대단히 좋아요. 그래요? 아, 진짜로요. 그래요. 얼굴이 부지 않는 날은 촉이 오는 맞아요, 날이에요. 맞아요. 오늘 많이 빠졌어요. 네, 그럼요. 자, 그럼 태주 씨가 이 시간 어떤 시간인지 소개해 주세요. 평소에는 청취자분들이 보통 이렇게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오늘은 우리 둘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으흠. 지난주 오핫해 오핫해 시간에 으흠. 문자를 보내주셨던 분들 가운데 저희가 일단 문자만 보고 남자일지 여자일지 혹은 또 어떤 음식일지 좋아할지 뭐 등등등 맞히는 거예요. 아, 오늘도 제 촉 안테나 네. 풀로 한번 가동을 해보겠고요. 네네네네. 먼저 우리가 추측할 분은 바로 이분이십니다. 누구시죠? 5917님. 옆디랑 태주 씨 반가워요. 올해 제 한갑 축하해 주시고요. 늘 좋은 방송 감시드립니다. 야. 자, 일단은 가볍게 성별은 여성분일 것 같은데 태주 씨는요? 여성이에요. 여성 맞고. 네. 자, 이제는 다른 데로 안 간다. 네. 네, 위험한 거 도전 안 한다. 아, 이건 바로예요. 바로예요? 네. 자, 그럼 이분의 기상 시간 한번 맞춰봅시다. 자, 태주 씨는. 잠깐만, 환갑이면 60. 네, 60이죠. 네, 기상 시간을 보통 저희 아버지가. 네. 아, 이런 거 이렇게 과학적으로 들어가면 안 돼. 바로 촉. 저는 5시 30분 갑니다. 5시 30분이요? 네. 왜 그렇게 빠르세요? 새벽기도 가셔야 돼요. 아직까지 그렇게 빠르진 않으세요. 저는 6시 봅니다. 별로 차이 없는데 뭘 그렇게까지. 30분이면 30분 차이로. 왜 그러세요? 30분이면요. 여기서 비행기 타고 여수까지 날아가요. 여수 밤바다 내가 네 아빠다. 5시 30분이 6시냐? 그것이 문제로다. 1시간 더 벌려요? 6시 반? 아니 뭐 원하신 대로 하세요. 전 6시 갈게요. 6시 라인. 자, 그리고 점심 뭐 드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점심. 식재료 해도 되고요. 바로 갑니다. 점심. 네. 된장찌개 드셨어요. 된장찌개. 전 순두부. 순두부. 네, 순두부. 네, 왠지 오늘 아침에 딱 필이 왔어요. 두부. 절대 순두부 못 드세요. 순두부, 순두부. 환갑 드시면요. 입 디어요. 아, 그래요? 두부에. 순두부에 디어요. 우와. 진짜로. 된장찌개도 소세하잖아요. 근데 네. 된장찌개는 먹어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된장찌개 차갑게 먹어요. 오늘 촉 좋아해서. 아니 아니. 그리고 여기서 지금 네. 자녀분을 맞춰야 돼요. 저는 네. 세 분. 세 명이에요. 왜냐면 촉이 딱 왔어. 잠시만요. 뭔가 촉이 온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또 주최 측에 네, 제가 뭔가 행태를 부려야 될 촉인 것 같은데. 진짜 저 지금 세 명이에요. 세 분 어떻게 그렇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왜냐면 하셨죠? 원래 두 명으로 생각을 하다가 네. 이게 느낌이 딱 왔을 때 금술이 더 좋으실 것 같다. 거기까지 그렇게 되나요? 저는요 환갑이시고요. 일단은 올 환갑을 축하를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들 한 분 계십니다. 아, 외동. 아, 많이 갈려. 아들 한 분. 많이 갈려. 많이. 저는 네. 아들 딸 해가지고 세 분. 세 분 계시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분 청취자분들이 네. 하실 게 있는데 어떤 게 있죠? 저랑 옆뒤 중에 누가 더 많이 맞힐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두 분께요 진짜 명품 참순만 나갈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090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뭐 제가 이길 거니까요. 어차피 태주 씨가 이길 건가요? 알겠습니다. 가보도록 네. 할게요. 네. 이경화의 무대 갑니다. 네. 기적 같은 사랑 노래 와우. 듣고 올게요. Let me feel love my baby. Hold me tight my true love. 오랫동안 그리워한 만큼 내게 찾아온
어떤 시간 속 지루하던 하루는 지금 1분보다 의미 없어. Let me still love my baby, call me time my true love. 오랫동안 그리워한 마음 내게 찾아온 너라는 운명 영원히 지지 않을 내 기적 같은 사랑. 이경화의 기적 같은 사랑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무슨 요일에 나타날지 모르는 남자 가수 나태주 씨와 함께 오하태 오하태 함께하고 있고요. 자 이제 5917님에 대해서 누가 더 많이 맞췄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태주 씨가 전화 좀 받아주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나태주입니다. 서울 신림동산 이명옥입니다. 아~ 임영웅 씨세요 이름이? 아, 이명옥님. 이명옥. 아 이명옥님. 아 제가 귀가. 귀가 너무 안 좋으시죠. 신도림의 이명옥님. 네. 네. 자, 지난번에 저희에게 태주 씨, 엽지 씨 반가워요. 올해 제 환갑인 축하해 주세요. 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네. 환갑 잘 보내셨습니까? 네. 근데 목소리가 너무 젊으세요. 젊으신데? 환갑 아닌 줄 알았어요. 아니 그래서 저희가 우리 네. 5917님에 대해서 좀 이런저런 추측을 좀 해봤어요. 뭐 저랑 엽디님 중에서 더 많이 맞히는 사람이 어쨌든 이기는 건데 일단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네. 오늘 아침에요.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아 중요해요. 하나 둘 셋. 6시 반. 아, 이거 봐요. 한 시간 더 드릴라 그러다가 제가 말았어요. 아, 태주 씨가 이겼다. 예! 저는 5시 반이라고 했고 태주 씨는 6시라고 했어요. 저 6시 반까지 갈라 그랬는데 그냥 내린 거예요. 그럼 보통 때는 몇 시에 일어나세요? 보통은? 아, 저 6시 반 알람 해놓고 그때 일어나요. 맞아요. 태주 씨 딱 맞췄다. 오케이. 네. 그다음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아, 그냥 제가 도시락 싸갖고 밥하고 김치랑 먹었어요. 아, 국은 뭐 드셨습니까, 혹시? 국은 안 먹었어요. 어. 아,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그 찌개를 먹는다면 네. 1번 순두부찌개, 2번 된장찌개 어떤 거 드시겠어요? 된장찌개. 아~ 봐봐요. 순두부찌개 잘못 먹으면 입 대어요. 태주 씨가 두 개를 맞추셨어요. 저 오늘 완전 완패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자,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자녀분은 몇 분이 계십니까? 하나, 둘, 셋. 세 명. 아니 어떻게 세 명을 이거 맞춰? 내가 아까 제가 맞췄어. 나 오늘 촉 좋다. 왜냐면요 제가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주최측 이거 또 그런 거 아니냐고. 세 명. 나도 원래 이거, 세 명 하려고 그랬어요. 진짜 이거 딱 세 명이에요. 네, 원래 네, 세 명 하려고 진짜. 그랬어요. 진짜. 왜냐면은 세 명인데 저는 아들 한 명에 딸 둘이라 그랬는데 어? 맞으시나요? 네 맞아요. 아! 아들 한 명에 딸 두 명을 맞췄어요. 대박 사건. 제가 이거 촉 있다고 했어요. 왜냐면 금술이 굉장히 좋으실 것 같더라고요. 사랑 많이 받으시고. 야 이제 진짜. 어, 아니 와 순서 맞추세요. 태주 씨가 딸 둘인데 누가 첫째인지 맞추세요. 자 저는 네. 아들이 막내일 것 같아요. 아니요 아들은 무조건 중간이에요. 뭐죠? 아들이 막내입니다. 대박이다. 제가 괜히 결혼에 묶어가 아니에요. 아 그러면 얘 예. 아, 그래서 아들 낳아서 세 분까지 딱 해서 그럼요. 끝내셨구나. 마무리를 하신 네. 거죠. 어. 자 이렇게 해서 승리는 태주 씨의 선택이 승리를 했고요. 태주 씨에게 선택해 주신 두 분께 명품 참순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주 씨 오늘 촉이 좋았어요. 축하드립니다. 아하. 당첨자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알려드립니다. 확인해 주세요. 자 우리 이명옥님 오늘 전화 통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전화에 감사드려서 명품 참순한 보내드릴 거예요. 네. 이명옥님 혹시 평소에 촉이 좀 좋은 편이세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아 그러면은 우리 이명옥님도 한번 맞춰보세요. 네. 이명옥님 다음으로 전화 연결하실 분 나이대가 언제일까요? 20대부터 60대까지. 50대. 자, 요거 맞히시면요 저희가 명품 참순낫 플러스에다가 바나나 우유까지 같이 보내드릴게요. 아~ 자, 과연 이명옥님이 촉을 맞힐지 기대해 보면서 저희 노래 한 곡 신청해 주세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저요? 네. 보약 같은 친구. 보약 같은 친구 우리 진심 원선. 보약 같은 예. 친구 우리 태주 씨가 부른 거 있기 때문에 요걸로 한번 준비해 볼게요. 좋아요, 좋아요. 네, 나태주의 보약 같은 친구 요거 네네네네. 한번 준비해 보면서 네. 자, 이제 우리 이명옥님이 환갑이셨잖아요. 태주 네. 씨가. 시원하게 축하 메시지 한번. 어, 환갑 뭐 앞으로도 7순 8순 뭐 9순까지 정말 지금처럼 정말 건강하고 예쁘신 우리 이명옥님을 유지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나태주가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태주 씨 축 진짜 좋네요.
딱 좋아요. 그래서 아, 기분이 안 좋네요 또. 저 기분 좋아요. 태주 씨가 이기면 좋죠. 자, 이번엔 두 번째 승부. 맞아요. 네, 결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 분이죠? 이분 어떠세요? 21580님이 녹방에 열심 참여가 찐사랑 이제 히히히. 오늘도 방송을 아마 청취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분이 문자에서 전라도 사투리를 쓰셨는데 태주 씨부터 고르세요. 이분이 네. 전라도 분이냐 아니냐. 아, 전라도 사투리 쓰셨어요. 전라도 분이죠. 네, 저도 전라도 분이다. 라고 둘 다 생각을 했고요. 네네네. 자, 두 번째 추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네. 여성이냐 남성이냐. 난 여성이다. 저도 여성. 잠깐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둘이 갈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갈리지 않아도 돼요. 아, 같이 그래요? 같이 우승해버려. 뭐 어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왜냐면 마지막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도 전라도 분이다. 그리고 여성이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이분이 제가 부른 누나만 믿어를 음원 파일로 달라고 해서 메일을 보내드렸거든요. 네. 한 소절을 부를 수 있다, 없다. 여기서 갈려요. 전 있다. 난 없다. 난 없을 것 같아. 나는 있다, 없다. 이건 없어요. 못 불러요. 그래요? 확실해요? 네. 결정이 됐습니다. 네네네네. 고향이 전라도이신 분이시고 태주 씨와 제가 둘 다 여성이고 저는 누나만 믿어를 부를 수 있고 없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신가요? 누가 더 여러분의 생각과 근접한가요? 제가 이길지 엽디가 이길지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두 분께 치약 칫솔 세트 나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096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약 같은 친구 노래 네. 듣고 와야 될 텐데요. 네. 이게 나태주 외 여섯 명이 부른 노래예요. 맞아요. 네. 레인보우. 네, 레인보우가 부른 노래. 노래 듣고 오는 동안 여러분의 선택 기다릴게요. 네.
자, 보약 같은 친구 나태주의 여성명 레인보우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주인공 전화 연결돼 있고요. 일단 목소리만 들어도 여성분인지 남성분인지 알 수가 있어요. 전화 받아주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나태주입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나 남자로 바꿀 걸 그랬나 봐. 아까 노래 나가는 동안 남자로 바꾼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남성분이셨어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자기소개? 신당동, 서울 신당동 사는 박용준입니다. 아, 박용준님. 와, 남자분이셨어. 네. 그리고 보니까 아, 전라도 분이 아니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전라도 사투리 쓰셔. 자, 혹시 고향이 전라도신가요? 고향은 서울인데 학교를 전라도에 다녔는데 안 되나요? 어? 학교가 전라도면은? 아니, 그러면 네. 자, 전라도를 뭐 대학 때 다니셨나요? 아니면 초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다니셨어요? 아, 대학교예요. 대학대 아, 전라도. 전라도 조금 애매한데 애매모매하네요. 이거 많이 애매한데 그러니까 저희 둘이서 서울에 어디서 태어났는지 구를 맞히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합시다. 오케이. 자, 여기서 여성은 틀렸고요. 자, 저희 둘 다 틀렸어요. 저는 네. 서울에서 태어나신 거 맞죠? 네, 맞아요. 그럼 본적을 맞히는 거예요, 구를. 네, 네. 용산구 갑니다, 용산구. 아, 지금 딱 목소리 딱 티 나시잖아요. 어디요? 바로 갑니다, 강북구. 어디입니까? 아, 성북구인데. 성북구 강북 맞아요. 강북구 나야. 아, 강북 강북 맞아요. 강북 맞아. 강북. 아, 이렇게 태주 씨가 이겼어. 와. 옆디가 이겨야 되는데. 옆디가 이겨야 돼. 마지막에 자, 갈립니다. 누나만 믿어 파일을 소장하고 계시는데 이거... 한 소절 불러 주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 가사가 예, 예. 불러 볼게요. 네, 시작하세요. 시작. 누나만 믿어. 누나만 믿어. 와. 대박. 너는 적금 부어. 너 누나가 다 쏠게. 맞았어요. 맞췄어요. 대박 사건. 네. 이거 이렇게 기억해 보기 쉽지 않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1대1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분이 결혼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맞힌 사람이 승지예요. 오케이. 먼저 기회 드릴게요. 저는 알아요. 저는 미혼 봅니다. 미혼이길 바라기도 해요. 미혼 봅니다. 기혼이세요. 자, 박응중님. 네. 미혼이십니까? 네, 기혼이십니까? 정답은? 아우, 기혼이에요. 아~ 이렇게 해서 태주의 승리! 뽀뽀! 태주 죄송해요. 엽디님이 이기길 원하셨는데, 응주님은. 태주씨와 선택을 같이 하신 분, 치약세수 세트 보내드릴 건데, 네. 아니, 어떻게 하다 기혼 되셨어요? 아, 저요? 네. 아, 알고 계신 분이에요? 아니요, 전 몰랐죠. 아, 깜짝이야. 그러니까요. 뭐, 결혼 네. 축하드릴게요. 예, 한 15년 됐습니다. 아, 감사해요. 네, 네. 목소리 너무 목소리가 너무 젊으셔가지고.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1580님께도 저희가 치약 칫솔 세트 같이 보내드리면서. 네. 자, 우리 네. 지금 매일매일 청취하고 계시는데 최애 게스트 누구십니까? 나태주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아, 나태주 씨죠. 어머나! 그렇다면 바로 갑니다. 저희 매력 하나만 얘기해주세요. 어머머머. 하나만. 착함. 착착. 어, 역시 알았다. 그럼 태주 씨 완승이고요. 네. 우리 1580님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네. 랄라라디오 많이 사랑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태주 씨도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듣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랄라 최고. 랄라. 랄라. 자, 그러던 다음 주에도 태주 씨가 언제 불쑥 놀러 올지 모른다는 기대를 하면서 네.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흥만한 여자는요, 이미 여비였고요. 저는 흥만한 남자, 흥남 나다치주였습니다. 오늘도 노래하면서 보내세요. 랄라. 랄라.